철호 씨는 아 같이 청소 한번 해보자. 저 항상 얘기하죠. 같이 움직이면 저 같이 하려고 그래요. 그런데 가면은 누워 있으니까 그게 좀 심하니까 저도 안 하게 되고 같이 막 어질러 버리고 저도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이더라고요. 예. 그래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안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? 집을 지금 세 번째 이사한 집인데요. 첫 번째 이제 신혼집에서 살 때는 같은 종교기 때문에 제가 치우지 않거나 뭐 아이 밥이나 이런 거를 남편이 서로 싸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마음이 좀 둘 다 편안해진 뒤에 이제 같이 이제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신혼집 이제 말쯤에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사 간 집은 좀 평수가 컸어요. 그러니까 좀 더러워도 이쪽 저쪽 밀어놓으면 티가 잘 안 나잖아요. 눈에 좀 잘 안 띄죠. 네. 네. 밀어놓을 공간이 있었고. 원래도 그렇게 청소나 이런 정리를 잘 하신 편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? 네, 아니에요. 근데 원래보다도 좀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? 더 심해지긴 했어요.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봐도 심해요. 네, 그러니까 뭐 정리 안 된 거, 냉장고에 아까 보니까 피자 좀 오래돼서 좀 상한 거, 아이 밥 잘 안 챙겨주는 거 이게 그대로 나갈 거라는 거를 아내분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. 이 아내분은 왜 그랬을까 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봤어요. 이 아내분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고 왜 그런지를 알고 싶고 뭔가 정말 인생에서의 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좀 가여웠어요. 왜냐하면 그냥 보면 어머 저 엄마 봐. 어머 애 밥도 안 챙겨주네. 어머 세상에.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. 물론 심해요.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저렇게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어려움, 이 아내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인간적으로는 좀 가엽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